안녕하세요. 잉여맨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있으신 분들은 리아님. 호쪼, 호쪼, 호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이분은 미호님. 너 인생에 문제 있어? 너 인생에 문제 있다. 너 인생에 문제 있어? 아! 가차 사나이야? 아! 어쨌든 오늘 이 친구들과 어떤 걸 지어볼 거냐면요. 자, 재밌는 걸 지어볼 겁니다. 바로 괴물 하우스. 일단 저는 사이렌 헤드 집을 지어볼 거고요. 리아님은 뭐 짓기로 했죠? 저는 카투캔. 그리고 미호님은요? 저는 피지. 자, 그러면은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내기 해보자고. 자, 이제 지으러 갑시다. 자, 오늘 사이렌 헤드, 스피커 달린 그 괴물 아시죠? 요즘 제일 핫한 사이렌 헤드를 제가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그냥 지으면 안 되는 게 또 집이야, 집. 집에 대한 그 실용성이 있어야 돼. 알겠지? 알겠어요. 알겠다용. 와, 카툰캣. 와, 카툰캣 집을 짓는다고? 그 리아님은 그 고양이가 좋아요, 강아지가 좋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면 네, 고양이보단 강아지가 더 좋아요. 난 네가 더 좋은데. 바보. 일단 여러분들, 저희는 한 번도 연습을 하지 않았어요. 연습 한 번 없이 그냥 감으로 짓고 있는 건데. 맞아요. 잘 지을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요. 하지만 정말 약간 그래도 집 같으면 되지. 편안함, 침대가 있고, 어? 잠도 잘 잘 수 있고 그런 집. 근데 무서워서 이거 집에서 잘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악몽 꾸는 거 아니야? 이거 사이렌 헤드 악몽 꾸는 거 아닌가? 이거는 사이렌 헤드 팔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아무래도 저희 그 다른 친구들은 이렇게까지 잘 짓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마인크래프트 경력이 무려 7년이 넘거든요. 뭐 저처럼 짓지 못할 겁니다. 저희 친구들이 못 지어도 이해 좀 해주세요. 어이없어. 어이없어. 내가 말하고도 어이없네. 느낌 있어요. 야, 약간 느낌 있는 것 같아요. 그쵸? 아닌 것 같은데. 어? 아니, 혹시해서 물어보는데요. 네. 님도 제가 보이면 저도 님이 보인다는 거잖아요. 네. 혹시 네. 저 나무, 무슨 성벽 같은 나무가. 아, 나 지금 봤어. 내 위치에서 보인다. 아, 내가 못 지웠다는 거예요, 지금? 진짜 어이없네. 그게 어떻게 사이렌 헤드예요? 거기다 불 지피면 그냥 못 아프리겠구만. 장작 세워놨구만. 아니야, 아니라고. 자, 여러분들, 여기는 스피커입니다. 스피커 부분인데 사이렌 헤드는 여기서 말도 하고요, 괴상한 소리도 낸다고 하니까 꼭 필요한 부분이겠죠. 드디어 지은 건가? 후, 힘들다, 힘들어. 자, 이렇게 스피커 하나 지었습니다. 힘들어요. 히히. 귀엽네. 오케이. 다 지은 사람 아직 없구만. 거의 다 지어가라. 내부만 지으면 돼요 이제. 반대편이랑 똑같이 지어줍니다. 아주 똑같이. 괴물이니까 뭐 약간 똑같이 안 지어도 돼요. 요상하게만 지으면 됩니다.
일관. 어, 거대해 보이구요. 오케이. 제일 잘 지었죠, 지금. 누구, 님이요? 네. 뭐죠? 왜 놀리죠? 저는 약간 시답지 않은 소리 나면 약간 기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오케이. 자, 뭐 다 하셨으면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면. 저도 다 지웠어요. 자, 또요. 자, 여러분들 이렇게 건축이 끝났습니다. 자, 이번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은 괴물 하우스를 보도록 하죠. 자, 제가 지은 사이렌 헤드입니다. 사이렌 헤드 하우스. 일단 올라오시면은 이렇게 창문도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렌 헤드의 특징이 사이렌을 보세요. 안에 이빨이 있습니다. 자, 그럼 걸어서 올라가 봅시다. 모두 내려오세요. 뭐 진짜네, 이빨 있네. 야, 다리 보이시죠? 이거 타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됩니다. 쭉 누르시고 올라가. 쭉 올라가시면 올라가서 집으로 딱 들어갈 수 있어요. 계단 오, 있죠? 내부도 라라라라따 창문 보이죠? 이 끝이에요? 이거는 사이렌 소리를 내는 네 그런 거예요. 아, 올라가 봅시다. 또 올라가면은 이렇게 테라스 있고요.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테라스 준비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잘 졌다. 사이렌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올라가서 보시면은 무시무시한 이빨 보이죠? 이빨 있고요. 여기서 사이렌 소리를 내는 겁니다. 윙. 어떠세요? 잘 지었네요. 잘 지었지? 부셨다. 네, 잘 지었어요. 네, 사이렌 헤드 하우스. 와, 잘 지었다. 자, 그러면은 다음 제 거 봐요, 제 거. 네, 피기 하우스, 피기 괴물 하우스. 나는 옷 입고 있고 이건 몽둥이에요, 몽둥이. 아, 몽둥이, 몽둥이고. 오, 오, 여기, 오, 돼지 얼굴이네, 또 이것도. 들어가 볼까? 오, 뒤통수 드필. 아, 뒤통수 볼까요? 뒤통수. 뒤통수 드필. 뒤통수, 오, 뒤통수까지. 자,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 한쪽 눈만 원래 빛나거든요, 피기가. 그거가 디테일을 표현한 겁니다. 오, 뭐지? 오. 아늑 하우스. TV도 있고요. 돼지들이 막 살고 있고. 갑옷도 있네, 여기. 오, 여기 침대! 어, 좋은데? 2층? 어, 이거 돼지 그림까지. 디테일 봐. 초상화. 와, 잘 지웠다. 생각보다. 나쁘진 않다. Not bad. 피기 괴물 하우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카툰캣 하우스. 오, 무서운데. 아, 카툰캣 진짜 잘 지었어. 약간 들어가기 전부터 딱 있습니다. 두 손에 무언가를 쥐고 있죠. 오! 어? 이렇게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다고? 아이디어 보소! 너무 좋은데? 그리고 이제 디테일로 뒤통수도 한번 봐주시죠. 뒤통수까지요. 오, 뒤통수까지 완벽하고요. 올록한 뒤통수까지. 자, 집에 들어가 볼까요? 그리고 고양이에 알맞는 목걸이도 있습니다. 오, 고양이 목걸이죠 이거? 오. 신나. 그리고 딱 들어오면 앞서서 걸어 들어가면 빠지게 됩니다. 오, 여기 함정까지? 그렇죠. 아무나 들어올 수 없는 공포의 집. 공포 분위기 조성까지? 그 1층입니다. 서재죠. 서재. 오. 이거 눈알도 있어요, 눈알. 이거 눈알. 오, 눈알인가? 오, 눈. 2층을 가면 이제 본격적인 방이 나옵니다. 야, 이거 뭐야? 여기 안에서도 이제 이 녀석을 볼 수 있죠. 아하. 삼장도 잘 만든. 분위기 있네요. 진짜 공포 분위기 그대로네.
카툰계 따온 집이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괴물 하우스를 이렇게 지어봤는데요. 네, 사이렌헤드. 어 머리속이니까 괜찮아. 사이렌헤드 피기 그리고 카툰캣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누가 더 잘 지었는지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저희 다음 콘텐츠는 수영장을 지을 건데요. 그 수영장은 어떤 괴물로 지으면 좋을지 여러분들이 댓글에 써주시면은 바로 한번 건축 콘텐츠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 안녕. 안녕. 안녕.